지난 5년간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총 182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총 182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 한 해 동안 거둔 이자이익은 5년 전인 2017년보다 58%나 늘어났고 지난해 5대 금융지주가 거둔 전체 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2.5%였습니다. 김성주 의원은 이자 장사로 안정된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해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 잔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에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